이젠 나도 알아 졸라게 재미없었을 거야. 변태된 열등감이라고 속으로 손가락질 했을 거야.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을 만날 때면 지금 나도 그렇게 느끼고 비웃거나 생까거든. 힙합 음악이 가지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특히 그것이 탄생하던 당시의 그런 맥락을 미술 작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오늘날 디지털 기반으로 이미지의 가치나 유통 방식이 달라지는 매체 환경에서 작가, 작품, 전시와 같은 우리가 미술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을 구성한 요소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꿨던 꿈, 불건 꿈, 그렇군, 남는 건 이것뿐아 싶고. 이를 위해 전시 공간을 찾는 익명의 관객이 저의 음악과 가사를 통해 일상에서, 특히 미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일상의 문제로부터 일종의 해소감을 느끼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하게 만들고, 일종의 비판적인 집단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후 전시장을 나갈 수 있도록 힙합 음악을 제작해서 전시를 통해 유통하고자 합니다.